자, 여러분, 좀힘좀 내봅시다, 좀. 자, 딱 55분. 자, 55분 동안. 자, 이게 그 고리정치. 자, 남은 3분의 2 정도 맞춰봅시다. 자, 그 24번 여기 한번 보자. 이게 이 문제가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낸 거야. 8대 현종을 낸 거야. 여기서 현종을 뽑기는 쉬워. 지금 이게 강조의 정변이잖아, 맞지? 강직한 무장인 강조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직한 무장이었던 그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자, 목종의 연마했던 누구? 천추태후와. 자, 그다음 이제 김치향이 서로 사통을 해갖고, 그 자식을 뭡니까? 목종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자, 이런 말하고 목종을 폐위하고, 누굴 옹립했다고? 현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종 뽑아주는 것까지는 됐어. 근데 문제는, 자, 동그라미 2번에 속군의 간물을 파견했다. 속군의 간물을 파견했다. 이거 언제야? 예종이지. 맞지? 근데 이건 우리 공시에 지금까지 한두 번, 세번 나왔었어. 근데 동그라미 1번. 자, 여러분, 8대 현종 때 2차 진입, 자, 거란의 2차 진입 때, 자, 우리가 수도가 함락되고 왕실이 나주로 피난 갔지. 이때 뭡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진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시작됐다고? 대장경 조판이 시작됐지. 맞나? 나중에 얼마 만에? 70년 만에 완성됐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려 대장경, 우리가 흔히 초조 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그게 바로 이거야. 나중에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렸지. 맞나?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나도 시험에 나오고 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8대 현종 때 만들어진 절이 현화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현화사는 이 8대 현종의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절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8대 현종의 엄마 아버지가 금지된 사랑을 했다는 얘기를 했지.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나도 수업하는 거야. 둘이 서로 어떤 관계야? 온누이 관계인데. 거기다가 이 현종의 엄마는 뭐라고? 경종의 부인이야. 알겠지? 둘이 금지된 사랑을 했다가 그 지탄을 받게 되자. 그 이제 당시 6대 성종이 이 현종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야? 사수현, 지금의 사천, 삼천포에다 유배를 시킨다. 여기서 가난아이, 2살, 3살밖에 안된그 어린 현종을 이 현종 아버지가 키워요. 이름이 왕욱이잖아, 왕욱. 나중에 그리고 자, 어릴 때 어떻게 한 거야? 진관사나 여러 사찰에 뭡니까? 이게 그 승인해 갖고 전전했어. 근데 이제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나니까 옹립할 왕손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왕으로 옹립한 게 이게 8대 현종이거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만든 절이 바로 현화사라고.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알겠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야. 야, 내가 너희들한테 두 번, 세 번, 네번 강조하기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오도 양계, 경기와 오도와 양계라고 하는 고려의 지방 제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언제라고? 8대 현종 때라고. 알겠지?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 개성부를 경중 오부와 경기로 구획하였다. 요 얘기가 뭐라고? 8대 현종 때 경기와 오도 양계 할때그 경기에 뭡니까? 행정구역을 정비한 이야기라고 지금. 알았지? 저는 여러분 이 문제 9급에서 나오면 진짜 난이도도 있고 최고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 봐봐. 지금 사료를 보면 이게 뭐야? 최승로의 시무 18조지. 이건 누가 봐도 6대 성종 맞지? 6대 성종 맞지? 동그라미 1번 누구야? 태조왕건. 맞나?
동그라미 2번 누구야? 4대 광종이지. 근데 동그라미 3번 이거 있잖아. 사실 우리 공시에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한 7, 8년 동안 이게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동그라미 4번 봐봐. 이거 아까 우리 했던 얘기지. 누구야? 이게 광종이잖아. 광종. 광종의 불교정비 안에 맞지? 그러면 1번은 태조, 2번과 4번은 광종. 솔직히 동그라미 3번에 문상계, 무상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지. 알겠죠? 지금이야 이게 필수지. 근데 작년 경찰 1차에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내용이 좀 되게 생소했다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기출문제야 이게. 자,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알아주셔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시간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 문제는 솔직히 동그라미 3번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셔야 돼. 중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고려의 경우에 문산계, 무산계가 문신들은 문산계로 무신들은 무산계로 이게 조선이나 중국은 원래 이래. 근데 고려는 이렇지 않다는 거야. 고려는 문무관리는 어디에? 중앙문관이냐? 중앙무관은 어디에?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편제된 자들은 누구야? 향리, 악공, 노병, 탐나추장, 여진족장 이런 애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오케이 말이? 이렇게 문상계와 무산계로 정비한 게 자 고리 몇 대 임금이라고? 6대 임금인 성종 때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난이도 중으로 할 건지 난이도 상으로 할 건지가 좀 애매할 정도로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스킬도 좀 필요하고 약간 좀 추론, 해석 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게 출제가 되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풀만한 것 같지만 당시 이제 현장에서 이 문제 풀었던 사람은 이 문제 그렇게 쉽게 안 느껴졌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힌트는 뭐냐면은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 데다가 그 다음에 모두 폐지하였다.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정당문학 최양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잡기와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팔간해라고 하는 걸 추론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죠. 이게 팔간해. 연등에는 순수 불교 행사지만 팔간에는 뭡니까? 불교와 토착신앙. 이게 불교와 토착신앙, 민간신앙, 도교 등이 짬뽕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잡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팔간해가 6대 성종 때 최숙노의 건의로 폐지됐다가 8대 현종 때 부활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팔간해가 선뜻 떠오르는데 이게 떠오르는 사람은 이게 상당히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번 선택지를 봐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이런 걸 보면 팔간해가 또 여러분들이 팔간해라고 가정을 했던 게 실제로 선택지에도 보여. 내가 팔간해는 연등에는 지금까지 우리 공시나 한능검에 낸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 팔간에는 지금 내가 요 문제만 정치 쪽에다가 올려놓은 거지 저 문화 쪽에 가면 팔간의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 더 있습니다. 팔간은 지금까지 나온 횟수가 꽤 여러 번 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금 연등에는 석가탄신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날 연등을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정월 대보름에 연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등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이 연등을 해요.
근데 8간에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개경과 서경, 수도와 제2수도에서 여기서만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순수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불교와 토착신앙, 민간신앙, 도교 등이 두루 짬뽕된, 엄밀히 말하면 또 왕실 주간이에요.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서경이 먼저 열려, 그게 더 북쪽이니까 더 춥잖아. 서경은 음력 10월 보름에 열립니다. 개경은 음력 11월 보름에 열립니다.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왕과 군신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호국 영령들에게 제사하고, 자 그러면서 국가의 안녕, 자 여러분 태평성대를 기원했습니다. 이 팔간회가 되면 소위 뭡니까? 고려의 최고 축제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송나라 사절이 오겠죠. 송나라 사절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겠죠. 상단, 대규모 상단을 이끌고 오겠죠. 자, 그래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팔간의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기본서에도 10년 전부터도 있었고요. 심지어 수능교재 요약서에도 이 정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하여튼간에 어렵다. 왜? 탐구자료에서 잡기라고 하는 두 글자. 자, 그 다음에 폐지된 지 30년 만에 부활했다. 짧은 이 힌트를 가지고 팔간회를 유추를 해야 되거든. 팔간회를 유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팔간회가 자 음력 10월 보름과 음력 11월 보름에 한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정답 고르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문제가 수문제 중에 9급에서 많이 나오면 최대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보통 한두 문제 나온다.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온다. 알겠죠? 이 문제는 의주를 묻고 있잖아. 의주. 맞지? 의주를 묻고 있는데 이 문제 절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 난이도 중이라고 붙여놨잖아. 자 봐봐. 동그라미 4번 쌤 이번 기회에 분석할까요? No,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3번 각장 요거 이번 기회에 좀 하시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각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거란장. 거란과의 국경장을 각장이라고 해. 거란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이 각장이 한 10여 년 동안 자 의주에서 번성을 이루었어. 각장은 이번 기회에 하자. 요건 언젠가는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언젠간 이 문장은 다시 나올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여러분 강동육주 중에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자, 밑에 지도 보이죠? 흥화진. 지금의 의주, 의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의주는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죠.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죠. 청천강변에 위치하여 도보가 설치된 곳은 안주죠. 안주. 안주. 우리가 보통 안용진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안주죠. 안주. 알겠습니까? 사실 이 36번은 이 문제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자 9급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고? 잘해야 한두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선택지 한 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해갖고 찍었는데 맞으면 만점 나오는 거, 틀리면 95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시대 국가제사. 자, 봐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까지는 다 틀에박힌 문제였지. 아니, 군주, 제도 맨날 나오던 거지. 요건 지금까지 한 번도 모의고사,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뭡니까? 우리 공시에 나오지 않던 스타일이지. 여기서 봐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문장은 있잖아. 우리 공시에 두 번, 세 번 기출됐다. 숙종 때 기자사당, 그 다음에 예종 때 보건궁. 이거는 내가 절대연도 할 때도 많이 강조했고, 진짜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나라에 원구단, 다른 말로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자, 임금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이 환구단, 원구단이야. 대한제국을 떠올려야 되겠지. 근데 대한제국 이전에 우리가 원구단, 환구단, 물론 삼국시대도 나와. 근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고려 6대 성종 때 자, 이 환구단에서 하늘에다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조선에 뭡니까? 7대 군주인 누가? 세조가 환구단,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 원구단, 환구단을 쌓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이 두 명만 떠올리면 돼. 자,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렸는지 알아두란 말이야. 선생님, 동그라미 2번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둘까요? 나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9준생이라면 내가 7준생이라면 동그라미 2번도 하라고 그러겠지. 9준생이라면 내가 봤을 땐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졸라 맞는 말이다. 이걸 나는 분석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봐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릿말에 뭐라고 돼 있어? 원의 세조, 즉 쿠빌라이가 고려에게 약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 다음에 자,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이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원세조가 고려에게 고려태자 훗날에 뭡니까? 원종이 되는 고려태자에게 한 약속.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세조구제라고 하고 이 세조구제의 핵심은 첫 번째 뭡니까? 고려는 뭘 바꿀 필요가 없다. 토풍을 바꿀 필요가 없다. 고려의 토풍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고려의 종묘사직을 자 이런 말하고 인정해주고 지켜주겠다는 원세조 쿠빌라이의 약속이지. 제가 항상 이거 문제 나오기 전에도 이 스토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라고 이게? 이게 1250, 어떤 책을 보면 1259년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1260년이라고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좀 애매해요.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 2년 전에 우리 고려가 여전히 지금 몽골과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원조 매국노가 있었으니 누구라고? 조이와 탁청이야. 조이와 탁청은 자 화주지방 동북면의 유력자야. 얘네들이 어떻겠다고 동북면 병마사의 목을 베고 자 이 화주지방을 원에게 갖다 바쳤어. 그래서 이제 원이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는 게 언제냐면은 1258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깊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25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스토리지, 스토리. 알겠죠? 우리 고려가 몽골과 한참 전쟁 중인데, 자, 여러분 뭐라고? 이 화주 지방의 유력자, 동북면의 유력자였던 자, 조유와 탁청이 동북면 병마사를 죽이고, 자, 이런 뭐라고? 몽골에 이 땅을 갖다 바치자 몽골이 여기다 뭘 설치한다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다고. 알겠지? 자, 여러분 그래서 왜 3번이 정답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2년이 지금 지난 지금 봐도 이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운봉이 나오죠. 운봉. 운봉 보입니까? 운봉 황산. 그다음에 살아 돌아간 자는 자,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힌트가 없어. 힌트가 운봉 하나밖에 없어. 운봉. 알겠죠? 근데 우리 기본서, 우리 서브노트에 이 사료가 실려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는 사료예요. 운봉, 황산, 남원의 인월력. 이게 소위 뭐라고? 황산대첩. 이 황산대첩에서 등장하는 지명이야, 이게. 이성계가 어떻겠다고? 자, 아지발도를 사살하면서 자, 외구 잔당 수천 명을 격퇴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왜구죠. 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풀라고. 선택지 1, 2, 3, 4번을 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전부 왜구에 대한 문제지. 동그라미 1번은 자, 너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운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 등의 장수들이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지. 자, 우리 선수 혹시 들어봤나? 요 뒤에 스토리. 간신 김용이 농간을 부려서 이들 이런 장수들이 어떻게 됐어? 좀 이따가 떼죽음을 당하지. 알겠습니까? 간신 김용의 주도하에 이들이 전부 역모죄로 주사를 당해. 이게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을 세운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 안우 등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85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탐구 자료에서 힌트는 음봉 두 글자야. 근데 탐구 자료에서 못 뽑아줘도 선택지 1, 2, 3, 4번 읽어보다 보면 대충 3대 1 짝지기가 되잖아.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맞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렵게 내도 문제를 진짜 잘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국가직 7급에서 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에서 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9급 시험에 물은 것은 조금 오버 같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그러니까 구준생들도 다 알고 있는 지문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동그라미 3번. 이게 정답인데 고려시대 양전이나 자 여러분 봐봐요. 고려시대 양전이 뭔지 알지? 토지 측량 사업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측량 사업을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했어. 그럼 이걸 이제 어디에 등록시켜?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켜. 그럼 이제 또 이와 별도로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인구대장이 있어. 그런데 이게 있어야 이제 토지세를 징수를 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보면 국초부터 20년 주기로 이 양안을 이제 주기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기본서도 실려있고 우리 서본도 실려있지만 그 양안을 가지고 조선시대 뭡니까? 2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된 그 양안을 가지고 그래프, 양안 결수, 등록된 그 양안 결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어. 근데 고려시대는 지금 보면 양전이나 양안을 시행한 기록은 있어. 기록은 있는데 산발적이야.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이 양전 사업을 자, 주기적으로 시행했다고 볼 만한 사료적 근거 없어. 이 문제가 이게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건 딱 그것 때문이야. 동그라미 3번은 어디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됐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9급 문제는 어때? 답이 되고 안 되고가 비교적 명쾌하고 깔끔한 반면에 이 새끼는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얘가.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7급에다 배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9급에 나온 거야. 그래서 난 객관적으로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 왜? 1번, 2번, 4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문이 맞아. 그나마 정답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3번인데 이 3번이 보통의 공시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했을 때 깔끔하게 이게 아, 이 새끼 이게 틀렸네 라고 이게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깔끔하지 않다는 거지. 명쾌하고 깔끔하지 않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이번 기회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3번 지문은 사실은 조선시대로 분석하면 자연스러운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볼 만한 사료적 근거 없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자고. 자, 넘어갑니다. 이 문제가 고려시대 경제생활을 물었는데 이 문제 진짜 잘 낸 거예요. 문제 진짜 잘 냈는데 내가 왜 이걸 난이도 중이라고 했을까? 리을 때문이에요, 리을. 솔직히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모르는 솔직히 공시생은 없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의심할 나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답은 1번을 칠 거냐 4번을 칠 거냐인데 정답은 4번이야. 근데 쌤 리을은 맞아. 나도 리을 수업시간에 그렇게 강조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강의하니까
세계사 동아시아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한국사에서는 사실 이걸 난 한국사 수업할 때 이거 안 했거든. 근데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 문제는 아마 출제한 사람이 사실 한국사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사보단 이 사람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참고를 한 것 같아. 자 봐봐. 떼는 바야로 원간섭기야. 자 우리 선수.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독자적으로 화폐를 주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 6대 성종 때도 화폐를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숙종 때도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만들어져서 화폐를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어. 근데 둘 다 잘 안 됐어. 그러면 고려 전기에는 화폐 안 썼을 것 같아? 고려 전기에 정말 현물, 옷감이나 곡식 이것만 거래 수단으로 이용됐을 것 같아? 고려 전기에는 송나라 동전이 우리 고려의 개경이나 서경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유통됐죠. 우리 고려도 송나라 중심의 그 동아시아 교육망 속에 있었거든. 그러면 야, 네가 생각해봐. 소위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공민왕 때까지 우리가 몽골을 쫓아낼 때까지 거의 80년, 90년 동안 팍스 몽골리카 아니야? 유라시아 세계가 전부 몽골 제국, 원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텐데 원제국의 사이나라, 부마국인 우리 고려에서 원나라 교초나 원나라 보초가 상거래나 귀족사회에서 이게 안 쓰였겠어? 졸라 쓰였지. 엄청 실물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리얼은 그 얘기인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그래서 리얼은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문을 앞으로 누군가는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 저는 베끼는 전문인 경찰에서 이런 거 베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게 국가고시센터는 서울시 지문 자존심상에서 잘 안 베꼈어요. 서울시는 국가고시센터 잘 베꼈어요. 근데 국가고시센터는 베끼면 기상직 같은 거 베껴요. 기상직은 진짜 족보 있는데 거기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리얼 지문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거 출전을 보세요. 기상직 9급이지. 기상직 9급에 이렇게 가끔씩 뜨악한 문제들이 나와요. 저는 이 문제 다시 나온다고 봐요. 실제로 작년 9월 20일 날 쳤던 경관시험에는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정작 이 문제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급에서 냈었어요.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나 경관이나 이런 데서 내야 되는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호장을 묻는 겁니다. 호장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정답이 1번밖에 될 게 없다는 건 알아. 왜? 2번, 3번, 4번이 호장이 아니야. 호장은 어떻습니까? 직역을 세습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직역을 세습하고 그 대가로 실제로 뭡니까? 그렇죠. 이제 외역전이나 이런 향리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아, 동남이 3번 보세요. 야, 호장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호장층 자제는 뭡니까? 제수업, 명경업 당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내가 뭐라 그랬어? 지방사회에서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누구라고? 호장층 가문이라고. 이건 2012년 국가직 7급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뭐 말이야 막걸리야? 고려시대 백정이 뭔데? 그래, 양인 농민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맞지? 그럼 차떼고 포떼고 했대니까 호장에 대한 정답은 1번밖에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번 지문이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생소한 지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난이도 중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볼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공민왕 때 그러니까 원래 고려시대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야. 내가 공명첩도 임진왜란 때 생긴 개념이라고 그랬지. 조선 전기에는 납속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공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조선 전기에 없어요.
임진왜란한테 생긴 개념이라고. 근데 이 첨설집도 마찬가지야. 고려시대 내내 있던 개념이 아니야. 공민왕 때 생긴 개념이야.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자들에게 뭘 나눠줘? 첨설직을 나눠주는데 이게 허직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았어. 이성계를 쫓아서, 최영을 쫓아서 뭡니까? 공을 세운 이성계나 최영 그 휘하에 뭡니까? 많은 그 뭐 그 병사들도 이런 걸 받았지. 자, 근데 주로 뭐라고? 향리나 선비층이 사부님 뭐라 그러셔? 이 첨설직을 받아갖고 뭐가 됐다고? 응? 대체? 자, 여러분 유양품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지방에 있는 자 품관이라고 하는 건 뭐야? 중앙관계를 보유한 자다 이런 뜻이지. 맞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고려말 조선 그러니까 고려말에 1391년에 과전법 개혁 당시에 군전을 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지. 5개월 10개월 정도의 군전을 지급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방 사회에 거주하지만 자, 실제로 뭡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죠. 일반 농민들보다는 그래도 중소지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나중에 뭡니까? 과거 시험에 도전을 내갖고 실제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방사회에서 얘네들이 뭡니까? 소위 이제 사족층을 형성, 제지사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제지사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계층이 누구였어? 호장층 가문이었어.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고려말 조선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지방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계층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렇게 변신을 하지 않은 기존의 호장층이나 이런 애들은 뭡니까? 지방사회에서 그냥 향리 가문으로 이제 편제된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었지.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사회에서 지방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계층이 누구냐라고 하면 고려사회는 뭐야? 소위 이제 호장층 가문이야. 근데 조선은 뭐야? 유양풍만 제지사족이지.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라고. 오케이 말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지문은 자 동그라미 1번 이 지문은 지금 정작 경간이나 7급에서는 이 지문이 지금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형광펜으로 색칠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저는 지금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봐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데 2번과 4번을 답치는 미친 새끼는 없어. 2번은 어디 있어? 2번은 세 번째 사료가 2번하고 연결되는 거지. 맞나? 동그라미 4번은 뭐야? 첫 번째 사료가 동그라미 4번이랑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2번과 4번에다 답치는 미친 새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기도 하고, 주어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자, 내가 물어보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둘 중에서 뭐가 답일까? 1번하고 3번 뭐가 다를 답일까? 여기부터 어려운 거야. 3번은 조선시대 이후의 모습이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 이후의 모습이지. 그래서 3번을 답이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야.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충선왕의 보기 교서를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가문, 그러니까 이제 그 왕실은 종래원 근친혼을 앞으로는 엄히 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집안의 딸내미들은 왕실의 남자와 혼인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집안의 아들내미는 왕실의 여자와 혼인할 수 있다. 이걸 뭡니까? 몽골 제국 황제의 명으로 정한다. 이게 충선왕의 보기교서지. 그러면 충선왕의 보기교서를 따지면 동그라미 1번 틀렸어. 맞나? 그 다음에 3번을 봐도 이건
조선시대의 모습이라서 틀렸어. 갈등되지. 뭘 답쳐야 될지 갈등되지. 뭐가 정답이야? 난 그래서 얘가 당시에도 내가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 이거 이 얘기 해야 된다 이거. 약간 정답 취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 국가고시센터에서 답변을 했어. 고려 말에 공양왕 때인가 여자의 재혼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여자의 재가를 금지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은 맞고 1번을 틀리게 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어. 넌 솔직히 좀 대략 어이없지. 무슨 개벽다고. 지들이 봐도 문제를 좀 깔끔하게 잘 못 낸 거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1번, 3번 중에서 뭐가 더 틀렸습니까? 그러면 1번이 더 틀렸지. 1번이 더 틀렸는데, 그러면 3번, 동그라미 3번이 그러면 고려시대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거냐?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지!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가 지금 두 번째 사례를 봐봐. 제가 했잖아. 제가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1번과 3번도 둘 다 모두 고려시대 모습이라고 보기 좀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부자연스럽지. 그렇지? 그래서 이 얘기했어. 답변이 졸라 궁색해. 뭐 고려 말에 무슨 뭐 공양왕 1년에 뭐 여자의 재가를 금지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고려가 멸망하면서 잘 안 됐. 뭐 졸라 궁색하지 않냐? 고려 마지막 임금. 나는 어쨌든 지금 35번 문제가 조금 그렇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선생님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3번 졸라 미칠 줄 알아둘까요? No! 1번이 왜 틀렸는지 2번, 4번이 왜 맞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요상한 약간 좀 정답 취지가 아리까리한 새끼 도대체 이 출제자가 뭘 묻는 거지? 하는 이게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구급에 100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알겠죠? 1년에 그런 문제 한 문제 1년에 그런 문제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1번, 3번 중에서 답 치는데 그래도 3번이 정답이 아닐까 해서 치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고려시대 진화의식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거 한국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 나오잖아. 그렇지? 이 진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규보와 동시대 인물이야. 이규보와 진화가 무신직공계 뭡니까? 당시에 문장으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때도 1, 2등으로 합격을 했대. 그걸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지금 어떻습니까? 서쪽의 송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그 다음에 북쪽 오랑캐는 이게 이제 금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 금나라는 아직도 미개하다는 거지.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 우리 고려 문화에 대한 어떤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지. 이게 진화이신데 여러분들이 100번 양보해도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답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근데 여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진화가 이규보랑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이다 정도 아시면 이 두 사람이 모두 한림별곡의 그 주인공들 아니야. 그 한림별곡에 등장하는 그 한림원 학사들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이 7번 문제는 국어 문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 근데 한국사에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 1년에 7급, 9급에 한국사 기출문제가 365문제, 385문제 그 정도가 쏟아지는데 약간 이렇게 국어문학과 한국사가 결합된 문제가 1년에 한두 문제 꼭 이렇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부의 표회록이 나온다든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쪽에서도 뭐 그 황현의 그 매천야록이 나온다든지. 약간 좀 뭡니까? 이게 국어 문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사하고 약간 결합되는 게 간혹 가다가 나와. 참고하십시오. 이 문제는 좀 참고해 볼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저는 다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요 문제는 좀 참고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 왜? 사료가 길잖아. 여러분들은 사료가 길면 일단 쫄아. 어찌 보면 너희들 중에서 수능으로 한국사 한 애들은 사료 문제가 쉽지 않더냐? 사료 문제 힌트 싸움이잖아. 근데 공시생들은 그렇게 사료 문제를 두려워하네. 여기서 자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 단어가 나오잖아. 그렇죠? 고려 예종 때 보공궁이라고 하는 도교 사원을 건립했는데 당시에 뭡니까? 도교 사원을 보통 도관이라 부르니까 이 보공궁을 보공관이라고도 불렀어. 이거 말고는 이 문제 힌트가 없어. 아무리 봐봐 이게 이 문제 힌트가 있나? 자,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뭐야? 뭐뭐가 아닌 것이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탐구 자료에서 보공관이 그날따라 안 보일 수도 있지. 근데 3대1 짝짓기를 해보라고. 3대1 짝짓기를. 동그라미 1번 누구? 예종 때 간무에 자 뭡니까? 이게 속현의 간무를 파견했다. 유명한 얘기 아니야. 한 번 기출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기출됐으니까. 예종. 동그라미 2번 봤으니까. 칠제와 양영고 예종.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했지만 숙종은 동여진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 그의 아들이었던 예종이 즉위한 직후에 윤관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함흥평야 일대에서 여진을 정벌하고 여기다 구성을 쌓았단 말이야. 1번, 2번, 4번은 예종이야. 3번은 뭐야? 내가 김희재 나오는 순간 뭐라고? 숙종이라고 그랬지? 숙종. 숙종 때 유명한 풍수가가 바로 김희재란 말이야. 그럼 3대1 짝지가 되는 거잖아.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어요? 문제 아주 잘 냈죠. 문제 아주 잘 냈습니다. 내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풀라고 해서 사료에서 힌트를 못 뽑아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1, 2, 3, 4번만 잘 읽어도 답이 보인단 말이야.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문제 진짜 잘 냈어요.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몽골이 들어가야죠. 아니, 내가 아까 읽어드린 그 필수 사료라니까 이게? 이규보가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고 나서 군신이 함께 자, 기원한 것을 담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초조대장경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 말하는 거죠. 여러분 3번 어디에 틀렸어요? 여진이 아니라 뭐? 몽골. 여러분들 뭐 쌤 뭐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이나 전부 북쪽 오랑캐 아닙니까? 개새끼들 아닙니까? 한국사에서 이거 졸라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간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나성은 언제 등장하는 거야? 나성과 천리장성은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니은은 뭐야? 아, 기억은 지금 몽골이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내가 난이도 중식이나 붙여놓은 건 동그라미 1번 선택지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보세요.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냈다. 이게 여진국가인 금나라 말하는 거죠. 이게 1126년에 소위 뭡니까? 정강의 변 말하는 거죠, 정강의 변. 이게 좀 동그라미 1번 선택지가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난이도 중까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오케이, 말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공부를 좀 꼼꼼히 한 사람들도 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풀 때는 솔직히 시간 1분 이상 쓸 생각해야 돼요. 쥐어짜야 됩니다. 제가 여공패설하고 아무리 몰라도 제가 이규보의 백운소설하고 이재은의 여공패설 정도는 장난을 잘 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자의 보한집,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인노의 반집,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 정답 압축됩니다. 니은 이재은의 백운소설이 아니라 이재은의 여공패설이고, 미음 박인약의 여공패설이 아니라 뭐라고? 이재은의 여공패설이라고. 한꺼번에 니은과 미음 새끼 전사시켜. 니은과 미음 새끼 전사시키면 정답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근데 디귿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고 최충의 후손인 최자의 보안집이야. 그렇지? 그러면 정답이 3번인 거지. 솔직히 이거 완벽하게 알고 푼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워요. 경찰에서 이런 문제 잘 어렵게 안 내는데 이런 문제가 경찰에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선생님 이번 기회에 다 외울까요?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자, 우리 선수 다시 한번. 자, 문집. 이규보의 뭐? 동국 이상국집. 그 다음 최충의 후손인 최자의 보안집.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최자 그 설리 남친, 전 남친 최자 그 얘기 안 했어, 내가.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그 다음에, 자, 이인노의 판집. 요거 외우자. 그 다음에 내가 폐간문학이 뭔지 이야기했어.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고쳐 쓴 이야기. 이게 폐간문학의 정의인데. 폐간문학 하면 딱 두 개만 외우자. 무신직공개는 뭐라고? 이규보의 백운소설. 왜? 내가 이규보가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벼슬을 못 받아서 입직을 못해서 몇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할 때가 유람할 때가 있었어. 그때 이규보가 자신을 뭐라고 했어? 흰 구름이다. 백운거사라고 하는 호를 썼다고 했어. 그 백운거사의 문집이다 이런 뜻이야. 백운소설. 알겠죠? 이규보의 여공패설 이 두 개는 내가 외우자고 했어. 말장난 잘 칩니다. 7급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 엄밀히 말하면 경간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13, 4분 쉬겠습니다.